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무엇이 틀렸단 말이죠. 고쳐란 말입니다. 일단 날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월 20일이 틀렸다 그러네요. 자, 일반 연표에 11월 20일입니다. 1120. 자, 대인가 한번 봐요. 자, 일단 당좌예금의 차변에 있으니까 돈이 들어왔네요. 맞죠? 네. 얼마? 50만원이 들어왔는데 외상값이네요. 외상매출금 50만원. 아, 이 내용을 봐서는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당좌예금으로 받았네요. 맞죠? 네. 누구한테? 송도 신발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어요. 자, 외상매출금 50만원의 회수거래는 그레처가 발행한 당좌, 이거 보세요. 수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맞나요? 네. 수표가 놓으면 항상 생각한다. 무엇을? 내당남현. 내당남현. 이렇게 되네요.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나요? 남이 발행했죠. 남이 발행했으니까 뭘로 해야 된다?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당좌 예금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죠? 보니까 외상값 받은 거 맞고, 50만원도 맞고, 그레처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수표 이게 틀렸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현금으로만 바꿔주면 뭐 이렇게 끝이 나네요. 되셨나요? 네. 무슨 이래 시험 문제가 있나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다요? 네.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12월 10일이죠. 이게 일단 들어가 보겠어요. 12월 며칠? 10일. 됐다요? 이것도 무엇인가 한번 봐요. 광고 선전비를 뭘로 줬다? 현금으로 줬네요. 광고 선전비 얼마? 15,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광고 선전비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여기까지 맞았죠? 확인한 결과 매장의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다. 아, 현금으로 15,000원은 다 문제없는데 광고비 준 것이 아니라 뭐 신문 구독료 준 거잖아요. 이렇게 신문 구독료 준 겁니다. 이렇게 신문 구독료 이런 것들을 도서 인쇄비라 그러죠. 다들 도서 인쇄비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게 뭐 도서 이렇게 계정 과목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뭐 큰 문제 여부는 크게 문제 없죠. 네. 크게 문제가 없네요. 다음 6번 결산이네요. 자, 결산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결산 1번. 자, 결산일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0만원이다. 단 전표 구분에서 입력할 때, 아, 우리 여지까지는 3번 4번 했죠. 네. 그런데 5번 6번 써라 그러잖아요. 네. 요 놈을 5번으로 해서 입력하고 요 놈을 몇 번으로? 6번으로 해서 입력해라.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네. 자, 요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합계 전액 3표죠. 합계 전액 3표에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계 전액 3표 있나요? 대손 충당금 구할 때도 여기에 가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자, 언제? 결산일은 12월 31일이라 그랬죠? 네. 12월 31일. 요 중에서 상품을 찾습니다. 상품 있나요? 네. 1억 4,610만원 나와 있죠? 네. 자, 상품의 차변의 잔액입니다. 146100불. 그러니까 요게 얼마? 146 146 100불 빼기 얼마? 기말 상품 재고액이 600만원이죠. 요 돈을 빼주면 돼요. 빼줘서 얼마? 6불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140,100불 이래 되겠네요. 맞아요? 자, 140,100 맞죠? 맞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얼마? 140,100불. 여러분도 똑같이 140,10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140,100불. 맞죠?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디에 입력한다? 일반전표 12월 31일날 입력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전표 있죠? 결산 문제는 12월 31일날 쭉 치시면 돼요. 12월 31일. 자, 요거는 5번 쓰라 그랬죠? 네. 쓰라는 건 5번 써주면 돼요. 5번. 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 상품 매출 원가 있죠? 네. 따다다당.
140100불. 그리고 대변 6번 쓰라 그랬습니다. 상품. 이렇게 또 1번 문제는 끝이 나네요. 되시겠어요? 네. 자, 다음 우리가 3번도 먼저 입력해 버릴까요? 이거 바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네. 맞죠? 이거 순서 관계 없습니다. 순서 관계 없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입력해도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요거부터 입력할게요. 감가 상각 비죠. 차변 3번. 뭐? 감가. 감가 뭐 많이 나왔죠? 여러 개 넣을 때는 800번 때 쓴다 그랬죠? 800번 때 쓰고. 감가 상각 비가 얼마? 3뿔뿔. 3뿔뿔. 엔터. 다음 대변 4번. 감가 상각 누계기 있죠? 먼저 뭐부터 있나요? 한번 볼까요? 비품이죠. 비품이 1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비품 있죠. 감가상각 누계기에 비품이 있네요. 요것이 얼마? 1뿔뿔. 다음 또 대변 4번. 또 감가. 자, 이번에는 감가가 무엇인가요? 차량이죠. 차량이네요. 차량 운반구 여기 있네요. 자, 확인. 2뿔뿔 맞죠?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다음. 자, 2번 한번 봐요. 자, 3번은 바로 나와 있어서 입력하는 길에 탄력 붙여서 그대로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2번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판관비의 보험료 계정 중, 아, 이거 보험료인데 몇백 번째 보험료를 말한다. 800번째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정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기란 말은 내년을 말합니다. 요거는 내년을 말해요. 내년을 말하고. 그리고 반대말이 전기죠. 전기. 전기는 올해, 아, 작년. 작년을 말하고. 그리고, 단기. 단기는 올해를 말합니다. 올해. 됐나요? 그러니까, 차기는 내년. 전기는 작년. 단기는 올해. 그러니까, 차기니까 내년. 내년에 속하는 기간 미 경과 보험료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 있네요. 자, 먼저 경과는 지났단 말이고 미 경과란 말은 뭐예요? 내년 거란 말입니다. 내년 것. 됐어요? 자, 미 경과란 말은 뭐? 내년 것. 내년 것. 그러니까 이거 일단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보험료에 대한 말인 거 아시겠어요? 네. 보험료에 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 보험료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보험료는 줘, 받아? 줘. 그러니까 보험료 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얼마 주는 내용인가요? 10만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보험료 100불을, 자, 먼저 준 건가요? 못 준 건가요? 이 10만원은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니까 뭐? 먼저 준 내용. 먼저 준 내용임을 알 수가 있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 이게 돼야지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예요. 보험료. 돈은 얼마일까요? 100불. 자, 뒤에부터 먼저 적습니다. 자, 6칸부터. 주는 것은 비용이라 적으면 돼요. 받는 것은 수익.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주는 거. 준 내용이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적을까요? 비용. 항상 적을 때도 순서로 적으세요. 앞에 적겠습니다. 먼저면 선, 못이면 미. 지금은 먼저인가요? 못인가요? 먼저니까 뭐? 선. 다음 6칸 적습니다.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술.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주는 거. 그럼 뭐 적을까요? 급. 선급 비용이 되겠죠. 돈은 얼마가 되나요?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걸로 차변 대변 자리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해야 됩니다. 자, 선급비용, 이놈은 참고로 자산입니다. 자, 자산이에요. 자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요. 선급비용 한번 볼게요. 계정과목비 청구등록 있죠? 있나요? 이거 많이 활용됩니다. 컨트롤 F에서 선급비용 해보세요. 선급비용 여기 나왔죠? 나오나요? 위로 가보세요. 당좌 자산이잖아요. 자산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산이면 이게 어느 변? 차변. 부채변? 대변. 됐나요? 네. 아,
알겠어요? 네. 네, 됐어요. 어이? 자, 이것도 입력 한번 하러 가요.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3번. 뭐? 선급. 선급 비용 나와있죠? 금액은 얼마? 1000불. 다음, 대변. 4번. 자, 보험료죠? 보험. 어이? 보험. 밑으로 쭉 내리면 800분대 보험료 있죠? 엔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결산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또 놓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3번은 우리 끝났죠? 네.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무엇인가 한번 봐요. 자,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그랬죠. 한국 상사로부터 받은 상품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되다 이래 있네요. 이 내용은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하는 내용. 가수금은 뭐예요? 가수금은 가수금이란 뜻부터 한번 볼까요? 가수금. 가수금이 뭐냐면 돈을 받았긴 받았는데 기는 받았는데 무슨 돈인가 무슨 돈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맞죠? 자, 첫 번째가 자 가수금 얼마인가 알아야 될까 이거? 뭐또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 될까 이거? 네. 찾아봐야 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아니, 봐라. 줘야 하는 거는 똑같아. 제일 먼저,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란 글자가 있는지 봐. 있어요. 있잖아! 네. 그럼 이거 어디 누르면 돼? 그레처 원장. 줘야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라도 똑같아요. 되셨어요? 원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수금 잔액이 얼만가 알아야 되잖아. 맞죠? 알아야 돼. 그러면 조회하는 순서 있잖아.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정기분, 유동, 비동 이런 거 있으면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뭐? 한국상사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잖아. 맞아요? 어? 네. 한번 찾아보자. 자, 거래처 원장 한번 눌러보세요. 자, 몇 월부터? 언제인지 모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정 과목은 뭐예요? 가수금이었지? 가수금. 어? 네. 가수금. 그레처는 누구였어? 한국 상사였잖아. 맞아요? 네. 한국. 자, 한국 갈 수 있네. 한국 상사. 맞아요? 네. 자, 이거 638번이네. 요거 점점 찍고 하면 돼요. 638 하고 엔터. 빨아 놓으네. 나오지? 잔액이 얼마입니까? 60만원. 맞아요? 자,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가? 따닥. 에이? 뭐도 노네? 임마, 이거 언제 받았어요? 11월 1일 날 받았네. 다시 한번 더. 요런 거 나왔었잖아. 네. 맞아요? 요 더블 클릭하면 11월 1일 나오지? 네. 어, 그래. 빠져나와. 일반전표 한번 가보자. 11월 1일. 일반전표에 몇 월 며칠? 11월. 공기를 정말 맞는지. 맞네. 돼 있네. 맞아요? 네. 자, 읽어보니까 요렇게 돼 있네. 요 하단에 한번 봐라. 가수금 들어왔고 차변에 현금 어? 아 그렇지 현금 들어왔죠? 네. 가수금으로 맞아요? 네. 그래 현금이 들어왔고 가수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분괴를 한번 적어볼게. 어? 11월 1일 분괴된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11월 1일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어 현금 아까 얼마였어요? 60만원이었죠? 600불 을 받았어. 뭘로? 네. 가수금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 네. 맞아요?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네. 이 가수금을 없애는 내용이야. 출발. 이게 없어지려면 이게 대변에 있잖아. 네. 대변에 있으면 없어지려면 반대편에 오면 돼. 대변에 있으니까 가수금을 어디에 적으면 된다? 차변에 적으면 돼. 가수금 얼마? 600불. 됐어요? 네. 대변에는 이거 뭐라 그랬어? 계약금 먼저 받았잖아. 맞아요. 먼저니까 뭐?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얼마? 600불.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네. 어떤 거냐면 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하나 있지. 네. 뭐 있어? 이거 그렇지 안 적으면 안 돼. 이거 누구 한국이 적어줘야 돼요. 이거 안 적어도 일정 감점 당합니다. 되시겠다요? 네. 이해가 돼? 네. 자 됐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 변화, 결산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돈이 안 나와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조회할 때는 무슨 순에 의해야 한다? 우리 조회하는 순서 있죠, 이거? 어? 네. 이 순서대로 그대로 조회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4번도 입력하러 가자. 12월 31일. 12월 31일. 자, 3번. 뭐? 가수. 그. 얼마? 6008 대변. 4번 선수. 이거 그래쳐 적어야 됐잖아. 네. 누구였나요? 한국. 한국 맞아요. 한국 한국 상사였죠. 요거 꼭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문제에서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산은 이렇게 12월 31일 날 이렇게 그대로 쭈르륵 입력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되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